우선 새해인 2023년을 열흘 남짓 앞둔 시기에 2023년 화성시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 화성시 예산은 불확실한 경제위기 속에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민선 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담은 2023년 화성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로다가 최근 5년간의 예산 규모 추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2023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5년간 화성시 예산 규모입니다. 화성시 예산 규모는 2020년 소폭 하락한 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5.9% 증가한 3조 2,23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우리 화성시 역사상 최초이며 우리 시의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총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먼저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847억 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8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3,384억 원으로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공격 특별회계는 2,765억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8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자체 수익으로 지방세 수입 1조 5,398억 원, 세의 수익 1,61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 예산 내 61%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입은 지방교부세 100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에 2,180억 원, 국비보조금에 8,599억 원으로 세입 예산 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여건을 나타낸 지표인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입니다.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의 수입의 합을 일반에게 규모로 나눈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재정 자립도는 우리 시가 61.1%로 잠정적 수치로서 경기도 내 1위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자주도입니다. 재정 자주도란 전체 세입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자체 재원의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을 합하여 일반 회계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내년도 재정 자주도는 69.3%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우선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조 2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관련 분야에 3,6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77억 원,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 2,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 2,069억 원,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에 1,756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787억 원, 보건 분야에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시정 주요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맞춤형 균형 발전 도시, 삶이 따뜻해지는 복지 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시민의 삶과 가까운 문화도시로 나누어 일반에게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균형발전 도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서부지역 도로와 보도 설치 등에 657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대비 대책 추진을 포함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에 222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역철도망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GTX A노선 분당공과 동탄인도건선 타당성 용역에 6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시정연구원 설립과 균형발전위원회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시정발전의 맞춤형 정책연구에 소속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이 따뜻해지는 복지도시입니다. 도서관 관리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 326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화성시 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별 서비스 지원에 305억 원을 투입하고 북부 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229억 원을 투자하여 촘촘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양육 지원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입니다. 2023년 올해 26개 시군의 지역 화폐 인센티브가 6% 지급 예정과는 달리 좀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 1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지역 화폐 발행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소비의 선순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흥내보증 자금과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5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각 지역별 신중년, 청년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22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에 203억 원을 투자하여 농축수산업, 1차 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는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과 가까운 문화도시입니다. 코로나19를 잊고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화성시 백놀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축제 개최에 10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룡자역과학센터와 시립미술관 건립에 89억 원을 투자하여 풍부한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풍평종합관광지와 고령산 해상공원 조성, 곡화도 해안데크 설치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의 뛰어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서해안 관광백도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 시민 모두가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화성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